미스터 트롯 김혜재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에서 해제됐다. 30일 소속사 뉴에라 프로젝트는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님에 이어 김혜재까지 격리 조치가 해제됐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김혜재는 일상생활, 활동에 모두 문제가 없다는 방역당국의 확인을 받았다. 이어 뉴에라 프로젝트는 현재 김혜재의 몸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TV 조선 뽕숭아 학당의 게스트로 출연한 박대한, 모태범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영향을 받아 영탁, 장민호, 김희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명웅, 이찬원, 정동원은 음성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했다.